아름다운 제주 풍경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선물 같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성씨는 고, 양, 부 삼성인데요. 지난번에 제주 고씨에 대해 알아봤죠. 오늘은 제주 양씨와 제주 부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물다섯 번째로 많은 성씨가 양씨입니다. 양씨는 제주 양씨, 남원 양씨, 충주 양씨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들보 양자를 쓰는 양씨는 모두 양을 나를 시조로 모시는 제주 양씨에서 분관되었습니다. 양씨는 원래 성으로 어질 양자를 쓰다가 중시조 양탕이 신라에 입주하면서 들보 양자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려 때까지 어질 양과 들보 양을 함께 사용하다가 지금은 들보 양자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양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양씨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제주 양씨 14만 2천여 명, 남원 양씨 30만 7천여 명을 비롯해서. 총 46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이중 44%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본향인 제주도에는 전체 양시의약 5%만 살고 있다. 그리고 양시의 공간별 계파를 보면, 고려 태조 때 성주 왕자를 봉작받은 양구미를 파조로 하는 성주 공파와 고려 명종 때 유격 장군이 된 양보승을 파조로 하는 유격 공파가 있다. 집성촌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는 김효사와 때 조광조와 뜻을 함께한 양팽손이 낙향하여 살던 곳으로 지금도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양팽손의 아들 양응정은 대사성을 지낸 후 처가 마을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호동 박매 마을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이곳 또한 제주 양씨의 집성촌이다. 제주도에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실내리가 대표적인 집성촌이다. 서귀포 동쪽 남원읍 실내리에는 600년 역사를 가진 제주 양씨 집성촌이 있다. 고려 말엽 중남장을 지낸 양홍의 후손인 양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집성촌이 형성됐는데. 마을 전체 400여 가구 중 80%가 그의 후손이다. 인근 150만 평 밀감밭은 대부분 양씨 문중 소유인데, 이 마을은 우리나라 밀감 재배의 원산지이기도 하다. 조선 영조 때 제주 목사 이영상이 쓴 탐나 순력도를 보면. 왕실의 감귤의 일종인 당유자를 진상하는 곳으로 실내리의 과원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23세 종손 양완우 씨 집을 과원댁이라고 부른다 예, 이 마을 요 인근에 에, 태매동산이라고 하는 그 속칭 태매동산이라고 하는 그 예, 선녀가 있는데 예, 여기에 모셔진 선조님이 예, 예, 23대조 그 홍자 할아버지신데 그 선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자자손손 지금 예, 거주하고 있는 이 예, 지역이 바로 예, 서귀보시 남원읍 신일이 이 지역 이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인구 수는 약 1,500명이 되고 그 중에 우리 양씨 성을 가진 이 후손들이 거의 한 360호 정도에서 인구는 한 900여 명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지금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또그 젊은 또 후손들은 전부 도시로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줄어든 편이죠. 네. 이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양시의성시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양시의 시조와 역대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시조는 제주도 삼성열에서 나와 탐라국을 개국한 양을 나이다. 중시조 탐라국주 양탕이 신라네무랑 때 입주하여 설린 외교를 하였고 그때부터 양성을 양성으로 쓰게 되었다. 이처럼 제주, 남원, 충주로 본관이 나누어졌으나 근원은 한 뿌리에서 내려온 혈족이다.